봅시다. TA 더하기 B. TA는 T랑 4T랑 B는 E랑 M이랑 더하면 그 다음에 B 더하기 C. E 더하기 N. 수직이래요. 둘을 곱하면 내가 2죠. ET 4 TN EN 더하기 4 TM m제곱 마이너스 8t 이게 무슨 의미일까? 티가 있는 거 여기 4m 더하기 n 마이너스 6t 얘는 얘는 t가 있는 거 t가 없는 거 m 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n 임의의 t에 대하여는 항등식 말이죠. 임의의 모든 t에 대해서 얘가 0이래.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겠군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0이 되니까 n은 마이너스 4m 더하기 6 얘를 n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m제곱 마이너스 2m 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8m 더하기 12 더하기 4 16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28 되겠죠. m이랑 인수분해 보면.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8이면 32 마이너스 26 2 더하기 C가 0벡터는 아니에요. 얘가 이렇게 되면 BC가 0벡터 되네요. B 더하기 C가 괄호 단 저기. 그래서 답이 M은 더하면 마이너스 18.